뇌에 좋은 영양을 듬뿍 치매 예방 밥상 차리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요리는 달래냉이 호두된장 무침입니다. 달래냉이 바지락 호두 땅콩 아몬드 호박씨를 준비하고요. 양념장 재료로 된장 매실청 식초 설탕을 준비합니다. 냉이와 바지락을 소금물에 데쳐 찬물에 헹구고 호두살도 데쳐줍니다. 껍질에 떫은 맛이 강해요. 그래서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서 한 30초 정도 데쳐줍니다. 견과류는 곱게 다진 후 된장 한 큰술에 매실청 한 큰술, 식초 두 큰술, 설탕 한 큰술과 함께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냉이, 바지락살, 달래와 함께 양념장을 살살 버무리면 완성! 호두의 경우에는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달래, 냉이와 같은 채소들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기억력 증진에 좋은 꽁치 마조림인데요. 꽁치, 마, 애호박, 풋고추, 양파를 준비하고 간장, 고추장 등 양념장 재료도 준비해주세요. 먼저 간장,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생강, 파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다음, 꽁치와 마에 양념장을 3분의 2 정도 넣고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꽁치가 익은 뒤 애호박, 양파, 남은 양념장을 넣고 국물을 졸이면 꽁치마 조림 완성! 꽁치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전 발생을 억제해 혈관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마지막 요리는 아몬드 브로콜리 샐러드. 아몬드, 브로콜리, 오렌지, 닭가슴살, 양파, 어린잎 채소와 참깨 드레싱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양파를 썰은 뒤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없애고 아몬드는 잘게 썰고 오렌지 브로콜리도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브로콜리는 데쳤다 찬물에 헹구고 닭가슴살은 삶아주세요. 다음, 물, 참깨, 땅콩을 갈아준 뒤 나머지 드레싱 재료와 섞어서 참깨 드레싱을 만들어주세요. 접시에 준비한 재료를 담아낸 뒤 참깨 드레싱을 곁들여내면 아몬드 브로콜리 샐러드 완성! 브로콜리의 경우에는 엽산의 함량이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아몬드의 경우에는 항산화성이 뛰어난 비타민 E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나른한 봄철, 뇌와 몸을 깨우는 맛좋은 치매 예방요리 3총사 KBS